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지 같은 아가리 천사한테 한방 제대로 먹이는 그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낄낄 빠빠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저 불쌍한 노숙자 아저씨한테 왜 밥이랑 고기를 안 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되레 지들이 더 난리치던 진상 뭐냐? 그래? 그거 니들이 쏠 거야? 이랬더니 바로 도망을 갑니다. 원제, 노숙자한테 밥을 안 주면 야박한 식당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집 근처 동네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숯불 고기를 파는데 오후 6시에 오픈이라 숯불은 5시 40분 정도가 돼야 피우기 시작을 하고 또 여기가 숯불 고깃집이기 때문에 숯불이 있어야 장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시 이전엔 손님을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제가 1시에서 2시쯤에 출근을 해서 가게 청소 싹 하고 그런 다음에 밑반찬 준비하고 술도 채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러다가 한달 전이었나? 그때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딱 봐도 행색이 되게 안 좋고 몸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50대? 아니 한 60대 정도 되는 아저씨, 남자가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뭐, 처음엔 손님이겠거니 해서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 그거 나도 알고 있어. 배가 고파서 왔으니까 그냥 밥한끼 줘봐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정확히는, 내가 배가 고픈데 여기서 밥좀 얻어 먹읍시다. 마치 밥을 맡겨둔 것처럼 너무나 당당한 태도에 1차로 당황을 했죠. 하지만 또 그런 거 있잖아. 행색도 초라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어서 또 거기다 이게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을 좀 달라는 건데 뭐 주자. 어려울 게 뭐가 있나 하는 마음이었죠. 그러면서 오픈 준비하던 것싹 미루고 계란말이랑 나물 반찬 몇 개, 그리고 된장도 하나 끓였고 거기다 저희 딸한테 주려고 미리 구워놨던 갈치 한 토막이랑 맡김까지 해서 한상 거하게 내줬어요. 그리고 이게 푸대접이 아닌 게 제가 평소에 워낙 바빠가지고 집에서는 그냥 대충 밥을 물에 말아서 김치랑 먹는 걸 저희 딸이 알아요. 그래서 이걸 본 딸이 아, 엄마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고 저는 그냥 아이고 됐다. 이왕 주는 김에 제대로 주자. 이러고 말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그런데 이 사람 밥 앞에서 인상을 팍 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 밥 말고 고기 없어?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기가 막혔지만 싸우기도 싫고 또 이왕 주는 거 기분 끝까지 좋게 주자 싶어서 아니, 아직 오픈 전이라 숯불도 없어요. 지금은 고기를 굽고 싶어도 구울 수가 없습니다. 이랬더니, 아니, 고깃집에서 고기를 못 굽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아? 장난해요? 이렇게 화를 내면서 밥을 네 그릇이나 먹고는 인사도 없이 그냥 나갔어요. 정말, 이런 거 처음 겪어봐가지고 너무 기가 찬 거야. 그래서 바로 주변 사장님들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최근에 갑자기 이 동네에 나타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진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한데 그러면서 일은 아예 안 하고 맨날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구걸까지 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또 몸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손님들이 이걸 보면 좀안 좋은 거, 비위생적인 가게다 이렇게 소문나고 싫어한다고. 상대방이 순진해 보이면 맨날 찾아오니까 조심을 하래요. 특히 고마운 거 전혀 모르니까 앞으로 절대 두번 다시는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하고 일단은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다시 며칠 뒤에 그날도 같은 시간대였어요. 오후 4시쯤에 가게로 이 사람이 또 들어왔고 그때처럼 당당하게 아줌마, 그 오늘은 고기 한 3인분 줘봐요, 3인분. 저번에 밥만 주고 말이야. 이런 말을 하는데,
진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저희는 아니요. 이제 아저씨 공짜 밥못 드려요. 당장 나가 주시고 앞으로는 다시 절대 오지 마세요. 이러고 그냥 강제로 등떠밀어 내 보냈어요. 쫓아낸 거죠. 근데 이것도 좋게 나간 게 아니야. 한참을 실랑이 하고 막 성질 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며 나가더라고요. 그랬는데 한동안 안 와서 좀 됐다 싶었더니 어제 오후 7시에 한창 바쁜 시간에 또 왔어요. 그리고 역시나 막무가내로 빈 테이블에 떡 앉더니 내가 배가 너무 고파요. 밥한 끼만 얻어먹고 갑시다. 이러면서 이번에는 좀 달랐어. 뭔가 좀 불쌍한 척 고개를 푹 숙입니다.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된다고 당장 나가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옆에서 고기를 먹고 있던 어떤 모녀 손님이 아이고 사장님, 그참 너무 야박하시네. 딱 봐도 불쌍한 양반인데 그냥 밥 하나 줘봐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뭐랄까 제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걸다 말했어요. 오픈 시간 전에 밥을 차려줬더니 고기 구워내라고 소리를 지르더라. 다른 가게에서도 이미 유명한 사람이더라.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한 30대로 보이는 이 사람 딸이 아유 고기 그거 원가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에휴 그거 아껴가지고 뭐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저래 아 못됐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본인 딴에는 저한테 한게 아니라 지 혼자 말처럼 한 건데 이게 또 얼마나 큰지 다 들리더라고. 그러자 이번엔 서빙을 돕고 있던 제 딸이 다가왔고 그래요? 그럴게요 그럼. 손님이 다 계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 저 아저씨가 저희 가게에 계속 와가지고 오게 달라고 하면 그것도 전부 다 계산해 줄 거죠? 그렇게 합시다. 이랬더니 그쪽은 말을 참 얄밉게 하네. 이러는데, 아니, 틀린 말이 아니구만 도대체 뭐가 얄밉다는 겁니까? 결국 단골 손님 중한 사람이 냄새 난다고 항의를 했고, 이때 바로 내보냈어요. 그두 모녀는, 이두 사람은 끝까지 궁시렁거리다가 나가면서 또 비꼬는 말투로, 아이고, 부자 되세요. 이러고 갑니다. 그리고요, 이런 와중에 정말 웃긴 게뭔줄 아세요? 그 모녀 중에 엄마 되는 사람이 그 노숙자가 앉아있던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뭔 냄새야 아이고 썩었네 아니 자기도 냄새 때문에 인상 잔뜩 찌푸려놓고 남의 영업장에 노숙자를 들이라 말아라 그런 말을 어쩜 저렇게 쉽게 할수 있는 걸까요? 여하튼 저희 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계속 씩씩거리다가 가게 마치고 재수 오지게 없다며 소금 뿌리자 해서 뿌리고 왔는데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기가 차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우리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장사하는 영업장이 노숙자 오는 거그 불쌍하다고 다 받아주고 돈안 받고 고기까지 공짜로 구워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정작 자기 돈으로 사줄 생각은 추구도 못하면서 이렇게 남한테만 희생정신을 강요하는 건 너무 가짠더라고요. 아니, 입으로 하는 착한 척이야. 이걸 누가 못합니까? 말뿐인 봉사야. 누구나 다 하죠. 저도 합니다. 아우, 화가 나네요. 정말. 댓글 1번. 대리효도 같은 거죠. 아가리로는 남북 통일도 가능합니다. 끌끌끌끌. 2번. 무개념 노숙자보다 옆에서 깐족거리는 저두 모녀가 훨씬 더 개진상이네. 지들만 착한 척 개소리 하다가 그래서 네가 계산할 거야? 이 한마디에 찍소리도 못하고 바로 깨갱하는 거 웃기고 그러면서도 또 꼬라지는 부리고 싶어가지고 부자 되세요. 이랄지. 이런 걸 보고 아가리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노숙자도 절대 받지 마세요. 그렇게 강짜 부리면 10군데 중에 한두 군데는 받아주는 걸 본인도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이거 엄연한 영업방해니까 또 그러면 그냥 경찰 신고하시면 돼요. 괜히 먹을 것 싸주거나 돈줄 생각 절대 하지 마요. 알잖아요. 그렇게 해줘도 고마운 걸 모릅니다. 저들이 이렇게 된거지 탓이 아니라 무조건 사회 탓, 남탓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대댓글. 본인은 예전에 장우구이 집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당시 사장님은 첫 장사였는데 하루는 노숙자가 뿅 나타났죠. 장어를 그냥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장어는 못 구워드려요. 대신 우리가 간식으로 먹으려고 사둔 음식이 좀 있는데 이러면서 삶은 감자랑 고구마랑 이런 걸막 나눠주더라고. 근데요, 오랜 알바 경험을 바탕으로 이거 주면 큰일 난다. 나중에 반드시 또 온다. 그러니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렸는데 마음이 너무나 약한 아줌마 사장님은 거절도 못하고 줬어요. 그러자 이 인간은 역시나 계속 나타났고 또 사장님도 계속 주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만만한가 봐. 원래는 오후에 딱한번 오던 이 인간이 오후에도 오고 저녁 피크 타임에도 와가지고 밥을 달라고 난리를 치기네. 이번에도 사장님이 간식거리를 줬더니 이제 성질을 내요. 아니, 이전에 그 장어 한번 구워줄 때 되지 않았나? 이러면서요. 사장님은 그런데도 안절부절하고 결국 내가 나서가지고 쫓아버렸는데, 그런데 이 거지 같은 인간이 이제는 제가 쉬는 날에 찾아와가지고 결국 장어를 네 마리나 처먹고 갔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장사하려면 이러면 안 돼요. 싫은 소리도 할줄 알아야죠. 이렇게 알바 주제에 오히려 사장님을 가르치기까지 해봤는데, 안 돼. 또 내가 쉬는 날에 왔고, 돈 5만 원도 받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밥도 장어도 다 처먹고요. 얼마 뒤 폭학 때문에 일을 관뒀는데, 그리고 두 달인가 있다가 또 가서 보니까 가게 문 닫았더라. 노숙자 들락거리는 가게는 손님들 안 가요. 3번. 앞으로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쓰니 전혀 야박하지 않습니다. 장담하는데 저 거지 같은 것들 입만 둥둥 떠 있는 거야. 길 가다가 노숙자한테 1,000원짜리 한장안 주고, 아니 오히려 냄새 난다고 가까이 가지도 않을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그 노숙자를 손님 자리로 안내해가지고 밥한 그릇 내줘요. 함께 먹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뭐 마음씨 고운 분들이니까 고기도 추가해가지고 지들이 다 계산하겠죠 뭐. 그러면 스니는 자주 오시라고 음료수 한병 서비스로 주면 됩니다. 깔깔깔깔. 4번. 저도 장사를 오래 해서 아는 건데 이거 주면 안 됩니다. 노숙자들 사이에 소문나요. 공짜밥 주는 집이라고. 금방입니다. 5번. 그래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막 화내고 그러죠. 이거랑 같은 괴로 난민들 불쌍하니까 받아주자며 마치 지들만 착한 척 깨어있는 척 하는 것들, 저거들 집 앞에다가 해적단 모아가지고 살게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지들은 좋은데 막 청담동 압구정에 살면서 입만 쳐 나불대는 거그 켬이야. 6번. 그러게, 아가리로 착하게 사는 걸 누구는 못하나? 그리 불쌍하면 그냥 고깃값이라도 지들이 계산을 해주든가. 에이구, 주기만 쳐 나불나불. 7번. 전에 보니까 그 노숙자들 불쌍해서 밥 챙겨주다가 밥을 챙겨주는데 그 사람들이 손님을 끊어 먹으니까 중단했더니 그거 복수한다고 식당 앞에다 똥을 뿌지직 싸고 도망갔대요. 지들이 이런 걸 당해봐야 개소리를 안 하는 거야. 8번. 저 20살 때 대학 다니며 주말 알바를 하던 시절,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였는데 그때 빵집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하루는 노숙자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당당하게 빵을 공짜로 달래요. 사장님도 안 계신데 어쩌지 하다가 뭐랄까 그 기세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대충 재고빵 남은 거 하나 주고 얼른 내보냈어요. 당연히 사장님한테도 나중에 다 말씀드렸고, 착한 건 좋지만 그래도 다음에 절대 그러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바로 다음날 이번엔 자기 친구도 한명 데려왔더라. 그것도 재고빵이 아니라 지들이 골라가겠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땐 사장님이 계셨고 바로 사자후를 날렸죠. 그 뒤로 다시는 안 왔는데 이때 저 제대로 배웠어요. 그뭐물한잔 주는 거, 밥한끼 주는 거, 이거 얼마든지 충분히 줄수 있는 건데 그 선량한 손길을 이것들이 악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80, 90 먹은 노인분들도 열심히 파주 주워서 살아가는데 이제 겨우 40에서 많아봤자 60. 사지 멀쩡한 인간들이 재활센터도 거부하고 그냥 불쌍한 척, 저렇게 남들 등골이나 쪽쪽 빨며 사는 거요? 10번. 우리나라 노숙자는 밥을 굶지 않습니다. 왜? 무료 급식 시스템이 되게 잘돼 있으니까요. 저건 단지 숯불고기가 처먹고 싶었던 겁니다. 또 밥을 줘도 당연한 줄 알지 고마운 건 몰라요. 그거 안 줘도 어차피 굶을 일 없거든요. 길거리에서 만만한 여성이나 나이가 어린 학생들한테 돈을 요구할 때도 있는데 그 돈으로는 술, 담배를 사죠.
그래서 이걸 거절하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은 밥을 먹고 싶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술, 담배를 원하는 거니까요. 나는 거지가 아닌데 왜 거지로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서 화를 내요. 미친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정상입니다. 이게 염치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구걸을 해도 정말 고마워서 같은 집에 두번못 가고 그런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또저 어릴 때 그런 것도 봤고, 옛날에 저희 집에 가끔 쌀을 얻으러 오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게 한번 오면 잘안 와요. 저 멀리 딴데 가지. 그리고 두 번째 몇달 뒤에 올 때도 되게 미안해 하면서 막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었거든. 그런 염치가 있는데, 야, 이거는 뭐, 요즘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죠? 그냥 그게 당연한 건줄 아는 겁니다. 이게 세상 탓이고, 지 탓이 아니라 생각을 하니까 저리 당당한 거지. 나는 피해자니까! 이러거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